네, 자 이제 두 번째 파일입니다. 우리 14절인데요. 14절 영작이 또 하나 더 나왔죠. 그렇죠? 자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것 때문에 보상을 받거나 처벌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뭐가 어떻다고? 우리는 받아요 해도 되지만 보상받아요 해도 되죠. 우리는 보상을 받거나 그리고 처벌을 받습니다. 그죠? 보상을 받다라는 말은요, 그냥 받다 뭐를 보상을 이렇게 가셔도 돼요. 그래서 receive reward 이렇게 하셔도 뭐 틀린 건 아닌데 한 단어로 하면 그게 바로 reward란 뜻이에요. 그죠? 수동태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보상을 받거나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럼 뭐 때문에 처벌을 받거나 뭐 때문에 보상받아요? 때문에, 그죠? 이 때문에가 뭘까? 이런 because 생각하실 텐데요. 좀 다른 게 왔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 또는 행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죠? 우리가 말하는 것. 제가 좋아하는 왓절이죠. 저는 왓절을 너무 사랑해. 왜? 영어에선 자주 나오는데 한국 사람들은 절대 안 쓰거든. What I know, what I speak, what I say 이런 건 말 안 쓰거든. 한국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자. 들어볼까요? 우리는 보상을 받습니다. 혹은 처벌을 받습니다. We are rewarded or punished for. We are rewarded or punished. Rewarded. We are rewarded. 수동태 걸로 나와있죠. BPP로. 그죠? We are rewarded. 우리는 보상을 받아요. 혹은 punished. We are rewarded or we are punished 해야 되는데 we are를 또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we are rewarded or punished. 그죠? 뭐 때문에? We are rewarded or punished for what we say and do. For what we say and do. 그죠? 이런 for라는 전치사를 썼어요. 이 for라는 말이 뭐뭐를 위하여란 뜻도 있지만 위하여란 말이 결국은 뭐뭐 때문에라는 말이랑 똑같다고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그죠? 에? 그래서 secret grammar을 들어야 되는 거야. 거기 보면 for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강의를 여러 번 했다. 그죠? 그 무언가 때문에 우리는 보상을 받고 혼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죠? For what? 어떤 무언가예요? 우리가 말하는 무언가? For what we say. 그리고 행하는 무언가? For what we do. 그죠? 근데 뭐, what we란 말을 계속 할 필요 없어서 For what we say and do. What we say and do.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것. 시작. What we say and do. 이런 표현도 아주 좋죠. 그죠? 우리가 말하고 보는 거. 그럼 뭐예요? What we say and see. 우리가 보고 듣는 거. What we see and hear. 그죠? 응용해서 만들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연결해서 시작. We are rewarded or punished. 뭐 때문에? For what we say and do. 여기 전치사 for를 썼다는 거. 그죠? 뭐뭐 때문에, 뭐뭐를 위하여. 위하여가 결국은 때문에요. 내가 널 위해서 살아. 그 얘기는 나는 너 때문에 사는 거야. 똑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위하여와 때문에는. We are rewarded or punished for what we say and do. 한 번 더. We are rewarded or punished for what we say and do.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영작하신 거 정답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15절로 넘어갑니다. 15절. Fools think they know what is best. But a sensible person listens to advice. 네, 아주 치명적인 말씀이 나왔어요. 바보들은 지 맘대로 해. 그런데 현명한 사람들은 잘 듣는다는 얘기죠. 제가 비록 여러분 보시기에는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 같아도 여러분이 현명하시면 제 말을 잘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얘기가 안 들려요. 여러분이 우리 한마디로닷컴에다가 댓글 막 써주는 거 잘 봐요. 보기는 다 봐. 제가 거의 빼놓지 않고 보긴 봐요. 댓글을 다 달아드리지 못하. 요새는 댓글이 너무 많아. 아, 그래서 하루에 몇천 명이 와서 공부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정신없는데 예. 여러분 잘 들으시는 게 현명한 거예요. 다시 한번. Fools think they know what is best. But a sensible person listens to advice. 네, 잘라서 갑시다. 좀 어렵지만. Fools think they know what is best. Fools think they know what is best. 네, 이런 게 이제 좀 이 좀 뭐라고 해야 스피드에 있어서 약간 좀 우리가 생각하는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뭐가 어쨌다고? Fools think they Fools think Fools think Fools think Fools think they Fools think 예, 이렇게 되죠. 바보들은 생각해. 여러분 think가 아니에요. think. 그러니까 빨리 지나가면 think 이렇게 돼요. think이 뭐지? think인가? think one thing two things 할 때 그죠? 아니에요. think. 크 발음이 크게 안 들려요. Fools think.
됐죠? 그럼 바보들은 생각합니다. 그럼 뭐라고 생각할까? 뭐가 어떻다고 생각을 해? 이게 궁금하시대요. Fools think they know what is best. Fools think they know what is. Fools think they know what is. Fools think they know what is. 아, 조금 어렵죠? Fools think they know, they know, they know, 그죠? They know. 그들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바보들은 생각해요. 뭐라고? 그들이 안다고 생각해. 주어동사, 주어동사가 이렇게 나란히 와가지고요.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바보들은 생각해요. 뭐라고? 그들이 안다고 생각한다. 난 알아 하고 생각한다는 얘기. 주어동사, 주어동사. Fools think they know. 그렇죠? 이 사이에는 뭐가 생략이 됐다? 당연히 that이 생략이 돼 있겠죠. 그죠? that 생략돼서 주어동사, 주어. 다 주어동사, 주어동사. 지금 형태대로 제가 모아놓은 거예요. 그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I know you know. I know you know.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이거 아니에요. I know you know. 이거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아니야. 뭐예요? 네가 안다는 거를 내가 알아. 추론해야지. I know. 난 알아. 그럼 뭘 알아? 뭘 알아? You know를 알아. 네가 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 이렇게 가지.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 모두 알고 신난다. 와 이거 아니란 말이야. 됐죠? You know. I know. 이거 회화에서 많이 써요. 너 내가 아는 거 알잖아. 왜 물어봐? You know. I know. 내가 아는 거 너 알지? 왜 모르는 척해? 나 뻔히 알고 있는데. 아 이런 상황이에요. You know. I know. You know. 뭘 알아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너 알잖아. 됐죠? He knows I'm here. 그죠? He knows I'm here. 그는 압니다. 내가 있다는 걸 알아요. 대시 생략된 거예요. He knows that I'm here. He knows I'm here. He knows I'm here. He knows I'm smart. He knows I'm pretty. He knows I'm tall. 그죠? 그 다음에 I think. 난 생각해요. 뭐라고? You are gorgeous. 너는 멋있다고 생각해. 나는 생각하고 너는 멋있고 이거 아니에요. 나는 생각해. 뭐라고 생각해? 뭐라고? You are gorgeous 하다고 생각한다. 이 하다고 이게 중요해요. 이게 추론으로 하다고를 알아내야 돼요. 됐죠? I believe you believe. 네가 믿는 거 나도 믿어. 나도 믿는다니까. 너도 하나님 믿는 거 나도 믿어. 네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라는 걸 믿어. 이런 표현이 되겠죠. 주어동사, 주어동사. 이거 여러분 잘 챙겨두세요. 그죠? Fools think they know. Fools think they know what is best. Fools think they know what is. No. 그다음에 뭘 알아요? 네가 안다는 걸 자기들이 안다고 지들은 생각하는데 뭘 알아요? Fools think they know what is best. What is best? 또 what절 나왔네, 그죠?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what절. What is best? 뭐가 최고인지 지들이 안다고 바보들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바보들은 생각합니다. 뭐라고? 지들이 안다고 뭘 알아요? 뭐가 최고인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바보들이니까 사실은 모른다는 얘기겠지, 그죠? 시작! Fools think they know what is best. 다시 한번 시작! Fools think they know what is best. Fools think they know what is best. 그러나, 그냥 연결해서요. Fools think they know what is best. But a sensible person listens to advice. But a sensible person listens to advice. But a sensible person listens to advice. But a sensible person. But a sensible person. 그러나 a sensible person은 어떻게 합니다? But a sensible person listens. Listens. 듣습니다. 귀를 기울여. Sensible 뭐야? 현명한 거죠. 어디다 귀를 기울일까요? But a sensible person listens to advice. To advice. 그죠? 이 조언, advice 쪽으로 귀를 기울입니다. 그죠? 되셨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Fools think they know what is best. But a sensible person listens to advice. 되셨나요? 자, 연결해서 들어보세요. Fools think they know what is best. But a sensible person listens to advice. 자, 됐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16절로 넘어갑시다. 16절. Losing your temper is foolish. Ignoring an insult is smart. 한 번 더. Losing your temper is foolish. Ignoring an insult is smart. 그렇죠? 자, 처음에 이거는 동명사 주어예요. 다양한 주어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시크릿 그룹에서 그 이유가 있다고. 왜? 아주 많이 나오니까. 그죠? Losing your temper is foolish. Losing your temper is foolish. Losing your temper is foolish. Lose temper. 그죠? 템퍼를 잃어버리다라는 템퍼가 기질, 성질의 뜻이 있다고. 그래서 losing 뭘 잃어버려요? Your temper. 너의 성질을 잃어버려. 그냥 놔버리는 거야. Losing. 그죠? 그래서 이거는 화를 내는 거예요. Lose your lose I lost my temper. I lost my temper.
나는 나의 템퍼를 잃어버렸다. 이 얘기는 나는 못 참고 그냥 화를 버럭 내버렸다는 뜻이 돼요. 여러분 아주 중요하고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알아두세요. 우리 그 교재에 다 적혀 있죠, 그죠? 네, 외워두시라고. Losing your temper, 네 성질을 내는 거 그것이 어떻다고? Losing your temper is foolish. It's foolish. It's stupid. 그죠? 그 바보 같은 짓이야. 화내지 마. Losing your temper is foolish. Ignoring an insult is smart. 그죠? 그리고 또 뭐래요? Ignoring an insult is smart. Ignoring an insult is ignoring an insult. Ignoring an insult. Ignoring an insult. 뭐야 이게 ignoring이라는 쓸데가 뭐예요, 그죠? 예, 이런 게 어렵죠, 그죠? 자, ign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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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gnore가 뭐죠? ignore가 예, 이게 무시하다 많이 나든다는데요. ignoring 하니까 좀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그죠? 무시하는 거, 그죠? ignoring, ignoring, 무시하는 거, 뭐를 무시하나요? ignoring an insult. An insert, 그죠? 자, 요런 게 연음의 아주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An insert. Insert. Insert란 말이요. 모욕이에요, 모욕. 모욕. 요새는 뭐, 온라인상에서 모욕, 그죠? 명예훼손이라고. 제가 나를 모욕했어요. 나를 흉 봤어요. 이러면 이제 고소하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 ignoring an insert. Insert. 그죠? 그래서 모욕을 무시하는 거는, 그죠? 누군가 나를 모욕했어. 그걸 어떻게 해라? 무시하는 것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Ignoring an insult is smart. Smart. 똑똑하대. 그래서 저도 앞으로 무시할까 합니다. 왜? 저를 더 응원해 주시고 더 사랑해 주신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만 3년째 지금 강의하고 우리 한마디로닷컴을 하면서 욕을 먹어본 적이 한 3번, 4번밖에 없어요. 진짜로. 물론 뭐 여러분 대부분 속으로 욕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네, 저한테 대놓고서 욕을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그런 분은 세네 분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를 위해서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칭찬도 해 주시고 세상에 선물도 사주시고 자발적 수강료를 세상에 100만 원, 200만 원씩 보내주신 분들이 훨씬 많다고. 여러분 제가 작년 크리스마스 때 제가 이렇게 쭉 그 연말이 되면 제가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 쫙 하잖아요. 그 자발적 수강료 주신 분들이에요. 내가 선생님 강의를 공짜로 공부하지만 저는 이만큼의 적어도 이만큼의 도움을 받고 내가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수강료를 내겠습니다 하신 분들인데 정말 제가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저 같아도 사실 돈 안 내요. 공짜야? 와! 그러고서 내 걸로 그냥 탁 그냥 챙길 거야. 저 같아도 그래요. 그런데도 자발적 수강료로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 또 우리 남의 사랑의 집에 후원해 주시거나 또 장진수 씨 책을 구입해 주신 분들 이런 분들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들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다? 스마트하다. 여러분들 너무 온라인상에서 여러분들 안 그러시겠지만 그죠? 댓글로 서로 싸우고 모욕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 모욕을 듣고서 또 그냥 더 두 배로 갚아주리라 이런 것도 하지 마시고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Ignoring an insult, 그죠? Insult을 참아내는 것이 smart하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죠? 여기서 ignoring 다음에요, uninsult 하면 참 좋겠는데 이게 전부 다 모음으로 시작하거든. uninsult다. 그러니까 uninsult, uninsult. 따라해보세요. uninsult, uninsult, 그죠? uninsult라고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이게 ignoring an insert, insert 이 단어를 좀 외워두시면 다음에는 좀 잘 들리실 거예요. 오케이? Losing your temper is foolish. Ignoring an insult is smart.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16절까지 해봤습니다. 그럼 17절 넘어갈게요. An honest person tells the truth in court. But a dishonest person tells nothing but lies. 한 번 더요. An honest person tells the truth in court. But a dishonest person tells nothing but lies. 네, 앞에서부터 잘라서 볼게요. An honest person tells the truth in court. 됐죠? 자, 누가 어쨌다고? An honest person tells the An honest person tells the An honest person unhonest. Unhonest. 그죠? 뭐야? 언허니스트면은 honest의 부정 아닌가요? 그거는 dishonest예요. dishonest. dis 붙은 거. 그죠? 그래서 unhonest person, 한 명의 정직한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말해줍니다. 뭐를 말해줄까요? An honest person tells the truth in court. 그죠? Tells, 뭐를 얘기를 해줘요? The truth, 진실을 얘기해줍니다. An honest person tells the truth in court. 그죠? 그러면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줄까요? 또는 어떤 진실을 얘기해줄까? 뭐 이런 게 궁금할 수 있겠네요. 그죠?
뭐라고요? An honest person tells the truth in court. 뭐라는 거예요? An honest person tells the truth in court. 뭐라는 거예요? An honest person tells the truth in court. 됐죠? 자, 뭐라는 거죠? 네, in court. 그죠? 요런 거는 추론, 여러분들이 뭐 in court를 잘 들으셨으면 되는데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추론이 잘 안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진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진실? 이게 궁금한데 in court. 그럼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누구한테 진실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뭐지 할 수도 있는데 누구한테 한다는 얘기예요. 법정에서 진실만을 얘기한다. 그죠? 이게 뭐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는 건 바보처럼 돼가는 게 요새 세태인 것 같은데요. 성경상에는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An honest person tells the truth in court. In court, 법정에서 진실을 얘기합니다. An honest person tells the truth in court. 됐죠? 그 다음 거랑 연결해서 But a dishonest person tells nothing but lies. 됐죠? 다 뭐가 어쨌다고? But a dishonest person tells nothing but lies. 뭐가 어쨌다고? But a dishonest person tells nothing but lies. 네, 여기 나오죠. 부정직한 사람은요. A dishonest person. 그죠? 그래서 But a dishonest person. But a dishonest. But a dishonest person. But a dishonest person. Dishonest예요. Honest가 아니라 dishonest person tells 뭐를 말할까요? But a dishonest person tells nothing but lies. 뭐를 얘기해요? But a dishonest person tells nothing. Tells nothing. 아무것도 얘기 안 해. 빵개를 얘기해요. 빵개를 얘기한다. 그래? 그럼 묵비권을 행사하나?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But a dishonest person tells nothing but lies. 그죠? Nothing but lies라고 그랬는데 이때 but은 좀 여러분 외워두셔야 되겠죠. but은 여기서는 뭐뭐 제외하고 뭐뭐 이외 이런 뜻으로요. except랑 완전 동의어예요. 그래서 좀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nothing but lies 그랬으니까 거짓말을 제외하고는 빵개를 말해줍니다. 그 얘기는 거짓말밖에 얘기 안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nothing but 그러면 뭐뭐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즉 그러면 그것만 한다 이런 얘기였대요. 그죠? You are nothing but a fool. You are nothing.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But a fool. 뭐 빼고는 바보 빼고는 그 얘기는 뭐야? 넌 바보일 뿐이야. 이렇게 틀려. 아까 우리가 그 했던 것 중에서 nothing more than 이런 표현이죠. 똑같은 말이야. Nothing more than a fool. Nothing more than a fool. Nothing but a fool. 똑같은 말이 돼요. 그죠? 자, 여기서 이것도 but의 특이한 형태니까 좀 알아두세요. 그러나라는 뜻 외에도 이렇게 nothing but, anything but 이렇게 들어가면 뭐뭐 이외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된다 하는 거 챙겨두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An honest person tells the truth. 어디에서? In court. 그러나 but a dishonest person tells nothing. 뭐 외에는 but lies. 되셨죠? But a dishonest person tells nothing but lies. 처음부터. An honest person tells the truth in court. But a dishonest person tells nothing but lies.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17절까지 해봤고요. 18절은 다음 파일에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